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ur!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여러분들의 고막을 털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모실 이분들과 알차게 30분을 떠들어보고 음악으로 채워드리는 것 같은 시간이죠.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글로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때깔 좋은 보이그룹입니다. 우데이의 영웅들, 피원하모니 어서 오세요. 야호! 자, 단체 인사부터 갈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Plus everything. 안녕하세요, 피원하모니입니다. 진짜 때깔이 좋다.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한 분 한 분 인사해볼까요? 멋있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원함 리더 기호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기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원하모니 랩댄스 맡고 있는 인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탁. 인탁. 네, 안녕하세요. 피원하모니에서 랩, 보컬, 댄스 맡고 있는 지웅입니다. 지웅. 네, 안녕하세요. 피아노머니에서 랩댄스 맡고 있는 종섭입니다. 종섭! 오, 종섭!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아노머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태호! 태호! 안녕하세요. 댄스 맡고 있는 소울입니다. 소울! 예. 소울! 2020년에 데뷔했는데 컬트쇼에는 첫 출연입니다. 야, 글로벌 활동이 되게 많은 모양이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컬트쇼에 나와줘서 고마울 지경이죠. 아니요, 저희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저희가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이제 그 너튜브에 좀 검색해가지고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영상들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와, 조회수가 기본 천만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장난이 아닙니다. 야. 그리고 우리 피어나무니가 다국적 그룹인데 지금 보기에는 사실 누가 외국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랑 저가 누구예요? 기호 씨랑 저요. 기호 씨입니다. 네? 기호 씨하고 죄송해요. 오케이. 기호입니다. 네, 기호가 외국인이고요. 어디요? 어디? 아, 저는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캐나다. 네. 그러니까 코리안 캐나디언이죠. 그죠. 한국인인데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계속 쭉 자라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오, 진짜. 네네. 잘하네.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전혀 모르겠어요. 아,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열심히. 열심히. 공부했군요. 살짝 긴장되긴 하는데 오늘도 열심히 한국어를 어필해 보겠습니다. 뭐야? 전혀 티 안 나는데. 그러니까 치어리보다 잘하는 것 같지 않아?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울 씨. 저, 네, 맞아요. 저 서울도 네 외국인입니다. 어디? From? 저 일본이에요. Japan이. 네. Japan. 예. 대박이다. 와, 말 잘하는데 서울도? 근데 기어요만큼 안 돼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기호 씨 워낙 잘해가지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소울 씨도 한국말 너무 잘하죠. 그럼 서울은 부모님은 다 일본 분이시고? 아니요, 아빠가 한국 사람입니다. 아, 아버지가 한국 분이시고. 그리고 또. 두 분이에요? 끝입니다. 네, 그치, 끝입니다. 네. 아이, 두 명이면 다국적이죠. 아, 다국적이죠. 네, 네. 아, 그러네요. 다들 그러면 고향이 좀 어디신가요? 다른 분들 고향 좀 밝혀주시죠. 저는 경기도 양주. 아우, 양주. 인탁은 양주. 네. 양주. 지웅은 경기도 안양입니다. 안양. 안양 1번지. 네, 네. 좋아요. 네, 저 종섭은 경기도 일산. 오, 다 경기도구나. 경기도네. 네? 네, 태호는 쭉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오, 대전. 대전 분이시고. 그렇구나. 대박이다. 좋습니다. 지금 방청객 문자가 왔는데 1022님께서 종섭 군이 K-pop 스타 나왔던 거 맞죠?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라고. 네, 사실 제가 컬트쇼에도 2017년에 한번 나왔었어요. 아, 왔었어? 네. 와, 그랬구나. 네, K-pop 스타 6에 나왔었었고요. 우승자입니다. 아, 우승자. 야, 보이프렌드. 그때 그 네. 어린 친구 랭크 하는 친구. 맞아 맞아. 네,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나서 내가 못 알아보지. 네, 맞아요. 저의 7년 전이라서. 사실 네.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 내가 알아보면 이상한. 아, 내가 이렇게 컸니?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와, 대박이네. 잘 자랐네. 잘 감사합니다. 자랐어. 와. 아, 이때 엄청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세상에. 기억이 나세요? 기억나요. 랩 진짜 잘해요. 그때 당시에 엄청 잘했어요. 야, 약간 왜 더듬어요? 아니. 아니, 너무 나도 이렇게 큰 모습을 보니까 당황스럽네. 저희도 처음에 이제 화면으로 먼저 보다가 아 이제, 진짜 만났을 때 만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신기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 그때 네. 6학년 때 하던 랩 기억납니까? 와,
6학년 때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는 사실 오디션 때문에 준비했던 곡들이라서 자세하게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당시에 현진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현진군하고 같이 팀으로 해가지고. 진짜 기억을 하고 있네. 진짜 기억한다고요. 우리 종섭 씨가 이제 팀에서 랩을 좀 맡고 있는데도. 네, 맞습니다. 제일 존경하는 래퍼는 누굽니까? 제일 존경하는 래퍼. 에이. 이상한 거 하지 마. 종섭이 너 이상한 거 하지 마. 저는 또 이 자리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에이 한혜 선배님. 아니 저는 지금 노래 안 낸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초반에 종섭 씨가 눈치를 못 채다가 방청객이 눈치를 줬어요. 이렇게 착해가지고 자 방송에 문자 또 하나 읽어주세요. 네, 1513님이 피원하모니 그룹명 뜻이 궁금해요. 그래, 피원하모니 무슨 뜻일까요? 네, 피원하모니는 플러스 원 하모니의 합성으로 팀과 하나가 더해져 다양한 하모니를 만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다시 한 번 얘기해서 뭐의 하모니? 죄송해요. 플러스 하고요. 플러스 숫자 1 플러스 하모니 플러스 원 하모니인데 합친 거예요. 합성으로 팀과 하나가 더해져 다양한 하모니를 만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 무한한 가능성을. 네. 원 하모니. 데뷔부터 아주 열심히 외워왔던. 그렇죠. 네. 다른 후보 이름 없었어요? 아 저희는 딱 정해졌어 그냥. 네, 정해져 있었어요. 딱 P1 하모니. 그 전 아예 몰라요? 네, 아예 몰랐어요. 그냥 딱 P1 하모니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다른 후보군 혹시 들었던 멤버가 있나요? 그 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어. 북두칠성. 아니 북두칠성 아니고 북두칠성. 그 후보 어머 귀걸이만 빠지네. 네, 뭐가 있었던 거 같은데. 북두칠성도 어울리는데. 왜? 근데 딱 P1함 니네들은 P1함입니다라고 딱 말씀해 주시긴 했었어요. 네. 북두칠성은 약간 그 스위스로 형님들 좀 느낌이 납니다. 아 그런가? 약간 좀 뭐랄까 아카펠라 그룹 같은 인공위성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아니 피어나무니가 정말 특이한 게 영화로 먼저 데뷔를 했다고요. 아 진짜? 네, 네. 맞습니다. 네. 제목 영화 제목이 뭐예요? P1H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오 마치 반지의 제왕 시리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 히어로들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저희 세계관을 맞아요. 알리는 영화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개봉을 한 거예요? 개봉을 이미 해서 네 방영을 했었어요. 데뷔 전에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네. 영화관에서 러닝 타임이 혹시 몇 분이나? 네? 러닝 타임이 혹시 몇 분이나? 93분인가? 진짜 영화예요. 진짜 영화예요. 진짜 영화예요. 진짜 영화관에서 개봉했던 영화. 그럼 네. 관객은 수는 얼마나? 2,000명? 지금 저희가 네이땡에서 공식 집계 이제 관객 수를 보고 있는데 2,284명. 근데 너무 막 정확하게 적혀 있긴 해요. 네 명까지 안 놓쳐요 저희가. 네. 2,284명입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라도 찾아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네네네. 네. 당신들만 나와요 영화에? 아니요. 많이. 저희 회사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진영 선배님, 정진영 선배님, 정용화 선배님, 서련 선배님, 조재훈 선배님, 유재석 선배님도, 정혜 선배님도 나오세요. 정혜 선배님도 나와주시고. 그때 당시 유재석 씨가 아직 FNC 있을 때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출연을 하셨었군요. 맞습니다. 야, FNC 선배들이 정말 다 총출동을 해가지고 많이 그때 도와주셔서. 근데 왜 문세윤 씨는 안 나왔을까요 그때? 모르겠어요. 네. FNC 최성민 씨도 저기 FNC인데. 아 세윤이 형 이제 배그맨들은 유재석 씨 말고는 이제 안 나온 분. 아니 세윤이 형 그때 대상 받기 전이어가지고 아직까지 참여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라이징 할 때군요. 네네. 일단 뭐 2편도 좀 나올 계획이 좀. 근데 저는 솔직히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저희 팬 여러분들도 해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항상 2편 언제 나오냐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념으로. 한번 스프라이즈로 한번 네, 내면 재밌지 같아요.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글로벌하게 돈을 많이 벌어 오니까 우리 피어나모니가 회사에서 뭐 찍어 그죠 완전 세계관 네. 크게 그렇죠 네, 넓히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피어나모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많이 벌어가지고 그럼 네 우리 고막을 털어라 이제 좀 제대로 고막 털이 가봐야 될 텐데 일단 신곡 들어봐야 되겠죠. 네 뭔가요? 신곡 홍보하세요. 신곡은 때깔이라는 곡이고요. 808 베이스에 랩플로우가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멜로디가 하나 나오는데 되게 캐치한 멜로디가 하나 나오거든요. 진짜? 그거 들으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중독성 있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외국 멤버인가요? 죄송해요. 갑자기 꼬였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초반에 이제 808 베이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숙취의 소재잖아요, 808. 아, 뭐 고쪽도 있고요. 좀 다른 808도 좀 있거든요. 우리 지웅 씨가 808 베이스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808 베이스는 힙합 네. 쪽에서 되게 네. 많이 쓰는 네. 악기 느낌인데요. 네. 힙합에서 좀 자주 들으실 수 있어요. 되게 둠둠 하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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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 맞습니다. 비트박스를. 루이 암스트롱. 네. 루이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같다고요? 808 베이스에서 루이 암스트롱까지. The dreams are grim. 발판테스. 대박. 어, 피어나 우리 친구들이 어, 리액션이 좋은데요? 어, 좋아. 오, 신기해요. 난 얘네들 마음에 든다. 여러분 음악 들으실 때 왜 정말 이런 소리로 울리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베이스를 이제 808 베이스라고 그러는 거. 네. 힙합에서 많이 씁니다. 랩 플로우가 좋다는데 뭐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곡에 아마 그러니까 지금 살짝 들어. 아, 오케이, 오케이. 들려드릴까요? 네, 네, 좋아요. 우리 종섭이에요, 종섭. My rule came 2005 to do time 뛰고난 시금까지 still alive now. 대충 이런 랩으로 나옵니다. 뭔가 무전기에다 대고 랩하는 것 같아. 어, 그냥 랩하는. 한혜 씨, 점수는요? 슝, 참 모르겠다. 제가 아예 제가 감히 점수를 매길 건 아니죠. 예, 어우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354님 긴급 문자가 좀 도착했는데 지웅 씨 죄송한데 목에 사슬 안 무거워요?라고. 아, 제일 크고 무거워 보입니다만. 어, 이게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아~ 철이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네. 네. 괜찮겠네요. 우리 지웅이 목 괜찮은 걸로. 괜찮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 우리 피오나 하모니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때깔. 무대로 모셔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라이브 렛츠 고. 그 뭐 여유가 되시면 퍼포먼스도 좀 살짝 너무 격하게는 아니어도 좀 보여주시면 예, 저희가 잘 감상을 하도록 네. 하고요. 우리 보시는 방청객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지 보시면서 그 반응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에 1088로 보내주세요. 생방송이니까. 예, 지금 샵에 1077로 보내면 황재성이 깜짝 놀랍니다. 샵에 1088로 보내요. 뭐야 갑자기 네. 이 문자 뭐야. 자 피오나모니 첫 음악방송에 1위를 안겨준 바로 그 노래입니다. 벌써 1위를 찍었어요. 야. 예. 자 때깔 야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Killing it. 바뀌지만도 들칸 이게 내 세계 누가 뭐래도 스웩이 다른 내 비가 I'm the boss, I'm the man, I'm a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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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he superstar already know that 이대로는 never wanna go back 나를 따라다녀 call me hold it 내가 하는 거 왠지 있어 보이지 oh man 태양이 불타듯 결정일 슬퍼서 나는 몰라도 끌리게 될 걸 Yeah, I better be the lucky number now 나만의 뜻깔 I'm a ghost, hey. 내 노래 every guy Yeah we roll, yeah. 무릎 꿇을 걸 You already know, you already know We're killing it, da-da-da-da-da The car, when we play, 내 춤은 나 car Yeah we slay, 키가 죽을 걸 I got it made, you already know We're killing it, da-da-da-da-da My rule came 2005 수두창 뛰고 난 지금까지 yeah. I have a star got the six piece beach beach stylish my passion ambition 매 시간 가진 비트 this beat car 처음이지 난 본적 없는 car 바뀌지만 독특한 이게 내 색깔 누가 뭐래도 swag이 다른 내 beat car I'm the boss I'm the man I'm a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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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불타듯 열정을 태웠으니 나는 몰라도 끌리게 될 걸 Let's go Yeah I bet I bet they're looking at me now 나만의 때깔 All my clothes 내 노래 every car Yeah we broke 무릎 꿇을 걸 You already know You already know We're killing it Da-da-da-da-da When we play 내 춤은 한 car Yeah we slay 기가 죽을 걸 I got it man You already know We're killing it Da-da-da-da-da We go roll, we go roll,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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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반짝 차페 we go up, oh, look up. We go roll, damn damn.
거리 걸으면 flat flat 그릇이 내 길을 막지 말 Can't stop the sun from shining From shining So ready set let's go Yeah you already know boy hey! 나만 의 대가 All my clothes 내 노래 every car Yeah we roll roll 모두 꼬릴 걸 You already know you already know We're killing it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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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e play, play. 내 춤 on a car Yeah we slay, slay. 네가 죽을 걸 I got it made you already know We're killing it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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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a-da-da-da, killing it! Killing it! 야, 되게 힙하다 노래가. 그러니까. 너무 좋다. 어, 진짜 아까 설명해준 대로 정말 다채로운 플로우가 나와. 그러니까, 어, 이게 막 이게 타게 되네요. 네, 따라라따따. 야. 따라라따따. 따라따따따. 어. 빠라빠빠빠. 이거 뭐지? 네. 어허. 이거 노린 건가요? 네, 뭐 모르죠. 예. 야. 아, 이제 때깔이 또 첫 음악 방송 1위를 또 안겨줬던 노래고. 어땠어요? 1위 딱 했을 때 뮤병에서 1위를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 어땠어요? 아,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많이 울었어요? 사실 이 3년 동안 이제 고생한 거는 저희 멤버들과 그리고 저희 팬 여러분들만 알아주는 것 같았는데 근데 같이 그 똑같은 장소에서 1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야하. 그만큼 뜻깊고 뜻깊었고 뭔가 그냥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아 드디어 기호가 많이 울었어요. 아 저는 근데 정신 차려야 돼가지고 울진 않았고요. 무대 내리고 나서 울었어요. 아, 인타기가 좀 많이 울었어요. 인타 많이 울었어요. 인타기 많이 울었어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냥 뭔가 그 당시에 1위를 얻었다는 것도 되게 기뻤는데 그냥 그 3년 동안 매일 같이 이제 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멤버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멤버들 혹시 올해 소원이 뭐야 하면 다 저희 올해는 꼭 음악방송 1위를 하고 자. 싶습니다. 근데 또 못했고 또 내년에도 저희 올해는 꼭 1위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외쳤던 그런 순간들이 막 그냥 기억이 나는 거예요. 됐어 이제. 지금도 약간 눈물이 고이는 것 같은데. 아, 좀, 괜찮죠? 좀 감수성이 좀 풍부한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사실 1위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무대 할 때부터 살짝 좀 눈물이 흐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축하해 이제 계속 가는 거지 뭐. 네, 네. 더 올라가야죠. 3년 만에 쾌거가. 네. 음악 방송 1위 해봤나요 한 해? 아유 뭐 근처도 못 가봤죠. 구경만 했어요 저 옆에서. 나 SBS 인기가 12위까지는 올라갔어. 어 12위? 12위. 저 옛날에 M카 7위 한번 해봤어요. 오. 우리가 이 정도야? 네. 데칼 라이브 반응도 뜨거운데요. 지금 피오나몬이 완전 다 빠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 빠졌어 지금 다 빠졌어. 우리 기호 씨부터 한번 쭉 한번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하나씩. 네. 번호 하나를 먼저 읽고. 네. 0525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따라라 따따 파트 엄청 중독적이에요. 랩도 되게 쫀쫀하네요. 역시 1위 곡. 오. 아 감사합니다. 따라라 따따. 우리 인타꾼이 사실. 네. 그리고 4772님이 해안가 드라이브 하면서 틀어놓으면 완전 신날 것 같아요. 드라이브. 제주도로 떠나고 싶어요. 오, 감사합니다. 자, 지웅. 네, 4678님께서 피어나모니 노래 너무 멋져요. 태우님 실물 너무 골저스하게 잘생기셨어요. 최고! 골저스. 종섭 씨도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0984님께서 다들 너무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시고 이제 입덕해보렵니다. 오, 입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골저스 하나 읽어볼까요, 태우? 골저스. 2354님이 네. KCM 이후 팔토시 연예인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 좋네요. 오늘 팔토시 누구죠? 아 이, 여기 아, 네. 우리 기호. 아 이해를 네. 못했어. 아, 네. 어, 가수 선배 중에 KCM 알아요 혹시? 네. 어 모래 아, 강창모 씨라고. 네네네. 모르세요? 네, 근육 가수가 있는데. 아 네. 왜 장모 형님 모르세요? 네 팔토시 계보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어지는데. 코리아 최고 김치맨 모르세요? 아 여기서 영감 받았나 봐요. 네. 네. 네,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이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묘하게 느낌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 요즘 팔토시 느낌이고 또 감사합니다. 또 KCM 형, KCM 형님 나름대로 말을 더듬게 되네요. 네, 방청객 분들이 궁금한 게 또 많아지셨는데 2916님께서 태호님은 I신가요? 어, MBTI I냐고 네. 그래요? 어, 저 좀 많이 I입니다. 어, 좀 많이 I? 몇 프로 I인가요? 제가 알기로 한 80.
그 정도 좀 넘는 거. 야, 근데 많이 아닌데 그거. 무대에 올라가면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좀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봤을 때 태호 군은 평소에도 좀 말이 없는 스타일인가요? 말 많아요. 되게 많아요. 말 진짜 많아요. 낯을 되게 많이. 낯은 낯을 많이. 아, 오래 걸리는구나. 네, 오래 걸려요. 친해지면 네. 말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근데 저희 대부분 다 아이긴 해요. 한 두 명 빼고요. 오~ 그래? 네. 누가 이해요 그러면? 제가 이고요. 그리고 인탁이. 인탁이. 네. 인탁 소울이 저도 이긴 하는데 말은 없어요. 조용한 편이긴 해요. 아, 네. 이긴 하지만 말이 없다. 맞아. 성향하고 뭐 그런 거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나저나 그 피어나머니가 이제 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지만 글로벌 인기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대박입니다. 색깔로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아, 빌보드 200에 39위로 진입을 했답니다. 와, 대박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빌보드 239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빌보드 메인 차트.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 200개 중에 하나인 거죠. 와, 대박이네요. 야. 음악 방송 1위가 기쁩니까? 빌보드 39위가 기쁩니까? 궁금하다. 궁금하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게 한국 가수이기 때문에 음악 방송 1위 때 진짜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 선택한 거는 음악 방송 1위. 당연하죠. 네. 오, 예. 근데 솔직히 선택할 수는 없죠. 저희는 뭐든 다 좋습니다. 다 감사하고 네,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기호가 또 이제 외국물을 먹어가지고. 네. 와. 자 그러면 음악 방송이 전 음악 방송이 1위하고 예 네. 빌보드 차트 20위. 선택하라면 뭘 하겠어요? 그러면 전 음악 방송 그죠? 1위가 그죠? 나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빌보드 차트 10위 진입. 여기서 살짝. 아 근데 저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1위 한번 했으니까 다음 목표는 모든 음악 방송국에서 1위 한번 해보는 거라서 그거는 꼭 이뤄보고 싶긴 해요. 그래 다 할 거야. 그래 할 거예요. 아직 창창한데요. 뭐. 감사합니다. 자,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30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피어나모니. 다음번에는 생방송에 한번 모셔서 네. 네, 긴 시간 동안 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네. 나중에 한번 또 나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이 좀 대표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놀러 오셔서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멤버들이랑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저희 피어나모니 때깔 제대로 보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잘한다 말도. 그러니까 우리 종섭 씨 너무 반갑네요. 나 오랜만에 집에 가서 아기 종섭 영상 좀 봐야겠다. 아기 종섭. 자, 피어나모니 보내드리면서 때깔을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수고했어요. 반스. 네. 반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예.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